자, 반갑습니다 여러분. 퀴즈입니다. 오늘 말이죠, 이 마인크래프트 세계가 바이러스에 오염됐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찾아왔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한번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. 안녕하세요 휴진님, 반갑습니다. 현재 이 마인크래프트 세계는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고 말았어요. 에메랄드 바이러스에 의해 좀비가 뮤턴트 좀비로 변하는 사태에 이르렀어요. 이 사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필요해요. 그래서 휴진님이 꼭 이 재료를 구해 오셔야 이 마인크래프트 세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저희를 꼭 도와주세요. 행운을 빕니다. 그렇습니다. 총 6개의 스테이지가 있군요. 자, 이 6개의 재료들을 모두 모아서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. 바이러스를 대비해서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어요. 완벽한 바이러스에 대비한 세팅이 완성이 되었어요. 자, 그렇다면 먼저 이 마을부터 가가지고 바이러스에 잠식된 마크 세상 어떻게 됐을지 봅시다. 마을, 마크 마을이 하늘의 상태가 왜 이래 또? 확실히 뭔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듯한 느낌이 확 드는 그런 마을의 상태입니다. 여기에서 이제 지금 재료들을 모아야 되는 건데, 오염된 에메랄드들을 모아 오면은 이렇게 장비들을 바꿔 올 수가 있군요. 다이아검? 오호, 오케이. 일단 바로 나가봅시다. 저 앞에 좀비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돌연변이 좀비. 좀비의 상태가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. 얘네들을 잡고 이 첫 번째 마을을 좀 뒤져가지고 재료를 좀 찾아야 되거든요. 제가 알던 좀비들이랑 좀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긴 하네요. 오, 얘네들이 이거를 떨구는구나. 좋아요. 파밍을 좀 한 다음에 서서히 장비들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군요. 레드스톤 이거다, 이거야. 이렇게 하나씩 다 뒤져가지고 재료들을 모아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복잡했던 상태치고는 생각보다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. 와, 저게 진짜 돌연변이 좀비 왕이구나. 정신 나간 파괴력이다. 완전히 에메랄드 바이러스에 잠식된 좀비 왕이에요. 얘는 좀 피해야겠다. 쟤는 제가 잡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. 다음 레드스톤 어디 있나. 처음에 마을 쪽은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 상태가 심각하군요. 완전히 마을 자체가 바이러스에 의해 오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. 여기에서 확실히 뭔가 좋은 것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좀비 왕의 눈을 피해서 들어가자. 레드스톤 두 개. 재료가 몇 개나 필요한 거지? 아직 안 걸렸거든요? 아니야, 걸렸었어! 도망쳐! 에메랄드 하나 다 뒤져주고. 시시때때로 지금 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돼. 뭐야? 세 개째? 등전 밑이 어둡다고? 바로 앞에 있는 걸 놓쳤었네? 몇 개 필요하죠? 으아, 뚫고 들어온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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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. 잠깐만, 다섯 개! 오케이. 재료 총 다섯 개를 모아야, 여기서 이제 나갈 수가 있어요. 자, 나머지 한 개 어딨나요? 저 집인 것 같다. 자, 마지막 재료. 나와라! Nope. 아니, 나머지 한 개 어딨어? 뭐야? 저기 오염된 엔더 수정이 보입니다. 여기에 재료 다섯 개를 넣어야 탈출이 되는 거잖아요. 저거 아예 크리스탈을 깨야 되는 건가? 이건가 설마? 나이스! 찾았다! 여기서 탈출해야 돼! 쫓아온다. 자, 우선은 이 바이러스의 핵심 크리스탈 파괴했고, 재료 마지막 한 개 들어간다! 빨리 저좀 데리고 와주세요! 일단은 첫 번째 마을에서의 미션은 클리어했습니다. 자, 다음 스테이지 광산이네요. 이번엔 황금 조각을 획득해야 되는 건데,
자, 이 광산에 있는 엔더 크리스탈 파괴하고 다섯 개 금조각을 획득하세요. 좋아 좋아.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 해보자 이제. 컴뱃 나이프. 야, 이거부터 사자. 자, 이번엔 광산 구출 갑니다. 와, 돌연변이 스켈레톤 하처. 여기부터 일단은 하나씩 썰을게요.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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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고 크리티컬 어택 어택. 아이, 아이 잠깐만. 아, 맞고 맞고 맞고. 아, 방패가 답이었네. 자, 여기가 이제 광산 입구 쪽인 것 같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여기는 과연 또 어떤 몬스터들이 있을지. 우선은 얘부터 어택 임마. 으택 으택. 어, 세긴 세네 확실히. 컴뱃 나이프 장착했더니 애들 숨도 못 쉬죠. 어, 뭐야. 아, 뭐야, 강화된 스켈레톤 아처. 얘가 왕인가? 어우 아우 아우. 어? 아닌데? 생각보단 약한데? 자, 광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요번 광산 맵에서는 이 쉴드가 아주 톡톡히 역할을 해줄 것 같네요. 막으면서 자기 데미지 입고 샵 터지고. 와, 넓다. 어휴, 여기 너무 귀찮아요. 이거 움직이기가 힘드네 얘네들. 일단 잡고 가야 될 것 같아. 움직이질 못해 얘네들. 뭐 안 잡으면. 아아아 귀찮게 좀 하지 마. 마마마마마마아 너무 만만하게 봤어. 빨리 빨리 금조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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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. 오케이, 하나 획득. 와, 이건 뭐 문지기들 마냥 하나씩 다 지키고 있네 이거. 아, 오케이, 금조각 두 개. 장비 상태 심상치 같습니다. 이거 장비 다 빠갈라기 일보 직전이거든요. 아, 이거 장비 업그레이드 한번 싹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. 좋아, 눈앞에 엔더 수정 1위 와 터져라. 됐어. 오케이, 자자자자 다섯 개 전부 다 획득했어요. 빨리 탈출하자 탈출하자. 다섯 개 다 넣고 얍. 뚜뚜뚜뚜뚜뚜뚜뚜뚜. 빨리. 다음은, 자, 다음은 공장입니다. 지금 장비 상태가 말이 아닌데 깨보도록 하자고요. 오염된 공장입니다. 야, 장비부터 좀 업그레이드 하자. 요거 좀 멋있어 보이네. 요걸로 갈게요. 컴뱃 헬멧, 그리고 가빠, 그 다음에 바지, 마지막으로 부츠까지. 오, 한층 더 강력해진 느낌이 듭니다. 잠깐만, 설마? 와, 이번엔 오염된 크리퍼네? 크리티컬 어택. 뜨아. 와, 야, 크리퍼는 턴 넘지 않았냐 좀? 상당히 좀 빡센 스테이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얘는 왜 터지다 말아 자꾸. 오염된 크리퍼에 오염된 블레이즈. 아! 와, 이 공장도 쉽지 않은 싸움으로 예상이 되네요. 빨리빨리 구출하도록 합시다. 일단 상자를 찾아서 화약을 찾아야 돼요 요번엔. 왠지 이 트럭에도 하나씩 있을 것 같아. 그렇지, 제발 화약 한 개 발견. 생각지도 못한 곳에 막 숨어져 있고 그러네. 좋아, 화약 세 개. 자, 나머지 두 개만 찾으면 되거든요. 오히려 이 공장 맵은 굉장히 좀 수월하게 깨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하나 더. 자, 나머지 한 개만 더. 내놔 내놔. 아야 아야 아야야야야. 여긴가? 제발 화약. 나이스. 나와 나와. 화약이 여섯 개나? 뭐지? 아우. 일단 뭐 자동으로 깼고 나가자 나가자. 여기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. 화약 들어가요. 그렇지. 아, 탈출 성공. 자, 오늘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재료는 모두 획득했어요. 이제 남은 건 하원, 그리고 네더, 마지막 엔더까지. 오염된 마크 세상 꼭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